네, 청와대가 안현우 일자리 수석의 내정을 취소했습니다. 근무 중인 인사의 내정을 철회하는 건 이례적입니다. 이명박 정부에서 차관을 지낸 이력과 노동계의 반발을 의식한 조치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. 신정훈 기자입니다. 청와대가 지난달 말 문재인 정부 초대 일자리 수석에 내정돼 근무 중이던 안현호 전 지식경제부 차관의 내정을 철회했습니다. 청와대 관계자는 일자리 수석 내정자가 최종 임명된 적은 없다며 인사검증에서 문제가 생겨 본인이 고사한 것으로 안다고 했습니다. 정식 임명되지 않았으니 사퇴도 아니라고 했습니다. 정통 산업관료 출신인 안 전 차관은 이명박 정부에서 차관으로 일했습니다. 이번 내정 철회를 두고 정치권에선 노동계와 청와대 내 486 그룹의 반대 기류가 주된 배경 아니냐는 얘기가 나옵니다. 안현호 청와대 일자리 수석 내정을 철회한 것은 그동안 강력히 반발했던 민주노총 등 노동계에 백기 투항한 것이다. 이렇게 의구심이 듭니다.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은 안 전 차관이 주로 사용자 입장에 서 있었다며 내정 철회를 요구해 왔습니다. 산업부 출신 수석에 대한 부처 간 견제가 작용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. 청와대는 일자리 기획 비서관에 이호승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을 내정했습니다. TV조선 신정훈입니다.